못 갖춘 말들이 있어서 여린 얘기로 뒤에 음을 약간 여운을 들어줘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음만 탁 페달 주는 게 좋아요. 빰빰 요런 느낌이에요. 노래로 말로 하면 빰빰. 그다음 요요 세대 따옴표가 기둥치자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알갱이처럼 제가 내 말하면 고전 음악은 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둥치지 말고 제가 보면 손 가만 놔뒀죠. 손가락으로만. 요렇게 돼야지 이게 알갱이로 들려요. 막, 손목 쓰지 말고, 그냥 알갱이로. 그 다음. 여기는 왼손이 다 연결해요. 이게 다 연결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가만히 옮겨놔야지 절대 치고 떼고, 치고 떼고, 치고 떼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다 연결, 최대한 연결. 연결 안 되는 데는 그냥 가만히 갖다 놓고 최대한 밀착시켜서 그리고 손가락 보러 나오는데 최대한 연결해서 그래서 조용히 연결하고 그냥 오른손 튀겨요. 당연히 이게 오른손 왼손 50대 50이면 네, 이게 잘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별로 안 예쁘게 되죠. 그러니까 왼손 정말 조용하게 줄이고 오른손은 되게 명료하게 그러니까 앞에 피아노라는 그건 이 생여름 기어 너무 내이지 말고 분위기는 조용하지만 오른손은 굉장히 제가 볼때 왼손 한 20, 30% 오른손 7, 80% 그 정도 비율. 그다음에 여기 오른손 노래가 조용히 시작된 다음에 점점 끌고 올라가서 악보에 나온 생여림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고 요 흐름이 원래 음들은 제일 높은 음을 향해서 지금 점점 올라가고 그다음에 끝음 처리가 되게 중요한데 네, 절대 요거 앞에도 그래요. 너무 탄력 붙여서 이렇게 탁 탄력 붙이지 말고 그러니까 이늘 말하는 부분이지만 특히 베토벤의 음악의 성인이잖아요. 네, 약간 음악을 경박스럽게 만들지, 끄듬듬. 점점 끌고 올라가서, 네, 끄듬. 요거예요. 이 끄듬을 이렇게 툭 끊는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트릴은 거꾸로 하는 게 예뻐요, 늘 말하지만. 그냥 바로 해도 돼요. 시도 해도 되는데, 전문 연주자 같은 경우는 거꾸로. 아, 거꾸로 하면 한번더 굴려야 되니까 손가락이 민첩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장식음은 원칙적으로 같이 나와요. 왼손이랑 이게 아니라 같이.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 곡이 진짜 까다로워요, 잘 치기. 일단 왼손 다 연결, 다 레가토. 흐름이 그다음 이쪽을 향해서 제일 기는 표죠. 지금 제가 페달을 밟았는데 이런 거 있죠. 봐봐, 장식은 섞이면 되게 지저분하죠. 장식은 이 장식음은 섞이지 않게. 그러니까 요 라에만 밟아줘요 페달은 사실. 지금 저는 요렇게 기는 고 단기음들 고기만 밟아줬어요. 끄듬 항상 주의하고. 여기서 이제 여태까지 되게 평온하다가 이제 여태까지 되게 평온하다가 두 번째 사납죠. 여기는 되게 날카롭게 그래서 페달 없이 뭐 여기 끄집이나 뭐 이렇게 밟으면 네, 여긴 되게 날카롭고 단호한 느낌. 그리고 끄듬이 스타카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툭 끊으면 안 돼요. 딱꼬락질 하듯이
굉장히 평온한 느낌. 이게 기분이 지금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평온하게 시작하죠. 그러다 갑자기 화났어요. 사나워지고, 그냥 되게 날카롭게. 그 다음 다시 굉장히 평온. 이 부분은 마치 무슨 대양 같아요, 대양. 넓은 바다. 네. 여기는 이렇게 손이 겹치는데 엄지를 빨리 떼어주고 위에 음만 잡고 있어요. 여기 생예림 기호가 피아노라고 해서 절대 오른손 작게 치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조용한 거지 되게 평온하고 굉장히 평온하고 잔잔한 분위기지 오른손 소리는 제가 이런 데서 진짜 너무 답답해서 되게 잔소리 많이 해야 되고 뭐 레슨 때나 코멘트 들을 때나 이 곡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오른손 화음 옥타브 나오는데 피아노예요 생예림이 그러면 아닌데 오른손은 그렇지 않아도 터치들이 약해서 미칠 지경인데 근데 가뜩이나 지금 터치가 약한데 피아노라고 살살 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술렁술렁 돼요 분위기가 피아노죠. 분위기가 평온한 거지 소리를 희미하게 치지 않게. 그리고 왼손은 굉장히 좋은 그냥 얹어놓는 정도. 그냥 넓은 바다의 그냥 물결 같은. 근데 오른손은 선명하게. 그러니까 건반을 딱 잡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포르잔도 표시는 그 음만 세게가 아니라 사실 그 음들을 향해서 그 음을 향해서 이렇게 좀 진행하라는 거예요.